영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일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다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들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고그 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2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른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다 알겠지만, 신앙생활이 항상 좋고 이렇게 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 하는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침체를 할 때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아이고 저분은 뭐 은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발전만 하고 늘 충만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기복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할 정도로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가.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산에 어그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기도가 깊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단행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는데. 저의 경험으로 그리고 오늘 성경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영적 침체라라고 여기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음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을 그럼 장세에부터 읽는가 아 보통 어 시편을 주로 많이 읽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 시편을 통해서 읽고 또 복음서에는 어 요한복음 음 또. 어 또 여러분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바울의 서신들 있게 접근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언제나 충만하실 수는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만, 기대하지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꼭 말씀을 접근하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어, 고런전서, 어, 14장에서, 이제까지 바울사도는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배웠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2절까지는 반건이 갖는 문제점. 음, 방언이 좋긴 좋지만 은 방언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방언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20절부터 25절까지는 다시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예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란 말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 예언. 미리 예. 말씀은 그래서 미리 무슨 앞으로의 사건을 바라본다, 얘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연이라" 하는 말은 맞길 예의 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어, 맡았다 하는 말로,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 전달할 때.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주 진실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런 이런 활동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언이라 하는 것은 맡길 예 예금 알죠? 예금 저축 예금 돈을 맡기는 것을 보고 예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 맡길 맞길, 맡예언 말씀 은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교우들이, 성도들이 반응하는 이 활동을 예언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근데 오늘 성경이 예언이 그 사모하라, 그런 예언을 사모하라 하는 얘기를 오늘 바울사도께서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방언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었던 것인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주목해 보십시오. 13절 이러므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알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므로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만 주어진다면은 아니 다른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만 있다면은 방언으로 전달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명쾌하게 해설해 주므로, 해석해 준다면 그 방언의 은사도 교회에 유익할 것이다 하면서 방언의 문제들이 된 해결책으로 통역 통력 얻기를, 통역의 은사를 얻기를 기도하라 한 얘기를 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오늘 바울사도는 여기서 영과 마음이란 말로 이 방언과 예언의 말씀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오늘 바울사도께서는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의 마음이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나의 영의의 기능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적이고 보이지 않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라는 건 남들이 알 수도 없고 어, 알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내밀한 내적인 관계를 갖는 기능이 나의 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바울사도 나의 마음이라 썼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지적 이해 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래서 영이란 것은 방언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연과 연관이 되어서 그 설명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깨닫고, 사람들이 분별하고,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데, 16절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죠?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방언으로 감사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멘! 하면서, 어떻게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19절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바울사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일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아듣는 말로 "다섯 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한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초점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필요가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언을 삼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사도는 고린디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이 방언에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어린아이 모습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봅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승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이죠.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랑, 이것이, 아,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와 그, 어,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지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비록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어디서 터득했는지 배려한 사람이 있어. 서른 살 밖에 안 됐는데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 말이지. 여기에 성숙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은사 자랑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방언을 한다 하는 그런 자랑에 급급한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모습과 마찬가지라면 왜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이냐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뭐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하면은 꼭 앞자리에서 방언으로, 큰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어. 근데 방언도, 방언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을 하고 방언을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방언이 막, 야, 저건 천사의 노래다 하는 것처럼 방언이 아름다운 방언이 있어. 부드럽고. 그런데 어떤 분은 꽥꽥 소리만 지르고, 어. 그래가지고 그런 방언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어, 이게 이제 이 방언이 이제 수지 높아져야 되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앞에서 꽥꽥 소를 리 지르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살아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잠시라도 기도를 하고 싶어 눈을 감는데 앞에서 꽥꽥 꼬리고 뭐 이상한 방언을 하고 뭐 허,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래 참다 참다 교인들이 예. 저한테 무슨 얘기 하나매는 아 그저 기도를 못하겠다고 어, 어. 어, 기도, 기도줄이 잡혀지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집중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이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어, 교인들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어, <laughs>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얼마나 아, 그 새벽 기도를 강조했냐면요 새벽 기도를 5시에 한번 드리고 6시에 한번 드리고 두번 드렸어요 그 새벽 기도를 200명씩 모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했는데, 아,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새벽 기도 때문에 안 되겠어요.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우리 교우들이, 아, 아, 기된 습관이 있다. 나도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찬송을 꼭몇 곡을 불러야만 기도줄이 잡힌 히 있어서 찬송을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앞뒤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리를 도리도리 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건 습관이다. 그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한 시간 지나면은. 교인들이 다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한 시간 후에 기도를 뭐뭐 어, 집사님이 원한 대로 스타일대로 하시라고 뭐 깨끗거리든지 뭐하든지 알아 하시라고. 그리고 그게 한 시간 못 기다리면은 아래 1 층에 기도실 이 있으니까 아침에 홀이 있었거든 거기 가서서 기도를 하시라고. 누가 뭐라 고 그러냐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찬찬히 일러줬더니까 그분이 그 집사님이 에, 그 새벽기도 때 아, 그런 이상한 그런 방언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 이걸 배리라고는 배를. 비록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한다면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대를 취하는 것을 배리한다는 겁니다 파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한 번, 23절,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뭐, 뭐 그냥 뭐 방언으로 구석구석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그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우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고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방언에 대한 두 가지 뭐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두 가지 중요한 견해가 뭐냐면은 이 방언은 초대교회 때의, 초대교회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특별히 이 보수 장로교회 같은, 어,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어? 그래서 그런, 그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이 방언은 초대교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방언은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이다. 오순절 개통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하라고, 방언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오늘 현대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 방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은 무엇인가? 방어 같은 영적 은사가 교회와 공동주석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전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 영적인 질서와 예배를 위해서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예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욱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렇죠. 어, 농촌 교회나 도시 교회 할것 없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영적 침체를 겪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영적 침체를 회복하지 못해서 어, 개척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어, 뭐 교인들이 나와야지 문을 하죠.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가 적지 않은데 이런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떤 컴보다 예리하여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지나면 우리의 혼도 터치하고 우리의 용도 터치하고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지게 하냐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뜻을 판단하면서 통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나에게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중의 괴수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격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다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거 제쳐놓고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쳐놓고 다른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도 어떤 프로그램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각소회 속에 손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이 드린 음, 황금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 아, 당신들이 받았던 그 방언에 그 방언을 자랑하기위해서 무질서하고 혼란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 아 그렇게 만 마디 하는 것보다도 알아듣는 말 다섯 마디 하는 게더 낫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언에 집중할 것을 고민하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2년반 동안 영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만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말씀에 집중하는 속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약교가 되게 하시고, 성가대가 되어서 구석구석에 말씀이 흥황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대를 가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성도들이 분연히 분연히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일천 번제 헌금을 비롯해서 많은 감사모로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자라는 하나님이라 풍성어 하나님 아니라 풍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이님이사오니 이름 이름들 사연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므로 그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오미클론 상황이 아직까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진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오미클론 감염에서 온 교우 교우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성령이 하신 말씀대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진영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염병 전염하는 질병으로부터 온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후유증도 없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용기를 내고 현장에 임재하시는 그 현장 예배의 감각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예배의 모임에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신 24시간을 지나면서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 옵나이다. 아멘.